오늘은 다육이 포크아트인데요. 오늘 할 것은 포크아트입니다. 포크아트 토본인데요. 토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원형 토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는요, 벨형이라고도 해요. 벨형.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대가 좀 비싸요. 그냥 토분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 또 다른 또 요즘에는 토분도요 많이 모양을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워 토분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워 토분. 그거는 여기 문양이 되게 길어요. 넓고. 그러니까 플라워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거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플라워 화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좀 괜찮지요. 그러니까 장미와 안개꽃을 그리려고 그래요. 장미 볼륨감만 주고요. 지금 색은 핑크색하고 화이트색입니다. 볼륨감만 주면은 장미꽃이 자연스럽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런 볼륨감 있는 장미꽃이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끔 조정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릇하게 그리느냐, 아니면 많이 그리느냐. 그거는 이제 능숙한 그런 것이 숙달이 되면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이렇게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맨 처음에는 장미 겹겹이 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그리기가 편하다고 그럴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자기가 편한 붓이 있고 화분이 있고 그래요.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던 붓이거나 아니면은 물품이나 뭐 유아 캠퍼스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많이 사용했던 거에 그리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유아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첫 번째 그린 장미는
수건으로 안 집어넣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이게 넓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중품 다육이 수준의 사이즈가 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장미를. 소품이래도 소품 사이즈면은요, 다육이 소품 사이즈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이렇게 많이 그리면은 지저분해져요. 크기에 따라서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붓도 다 달라지고. 지금 첫 번째 그린 장미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활짝 핀 장미를 그렸어요. 이쁘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묻힐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여기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게좀 생동감 있겠죠? 그림 그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아무래도 그림이 멋들어지게 디자인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을 그림으로 인해서 또 장미의 봉오리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개꽃을 그리기 때문에. 세필붓, 아주 가는 붓을 세필붓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필붓이 참 요긴하게 쓰여요. 그리고 이 세필붓이 좀싼 새필붓은 금방 붓끝이 무너진다 그럴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힘듭니다. 이게 빳빳하게 서야지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개꽃을 그린다 그래놓고 지금 블루계통으로 막 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블루 계통 좀 어둡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트색으로 점을 같이 찍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개꽃은 잎도 좀 가려도 되고요. 꽃도 좀 가려도 됩니다. 근데 가운데 꽃은 가리면 안 되겠죠. 그 위로 이렇게 톡톡 쳐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루색을 다 가리면 안 되고요. 그 위를 살짝살짝 지나가면 됩니다. 덧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덧칠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안개꽃에 좀 느낌이 나죠? 그리고 화이트로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게 해야겠죠? 작게도 해주고, 길게도 해주고. 점 하나 찍는 데에서도 다 모양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다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살려서 해줘야 그러니까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고 식물처럼 느껴집니다. 점. 이렇게 블루 색감을 남겨 가지고 화이트를 해야지요. 블루 색감 위에다가 화이트색으로 다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목단꽃은 수술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점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계통의 색감을 사용할 겁니다. 볼륨감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꽃 종류를 선택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붓을 쫙쫙 펴줘가면서 그려야 합니다. 장미는 좀 세워서 그렸다면은 목단은 붓을 좀 펴가지고 여기에서도 둥글리는 부분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둥글리는 거. 이거는 제가 양개비꽃을 그릴 때 많이 썼잖아요. 목단꽃에서도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정말 꽃처럼 느낌이 오죠.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꽃은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용 안 하고 봉오리는
봉오리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달라지고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으로 봉오리를 그렸습니다. 그립니다. 목단꽃도 잎이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겠죠. 그러니까 작게 그려줍니다. 펴줍니다. 이렇게 넓을 것 같습니다. 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색감으로 이렇게 색칠을 먼저 해줍니다. 뭐 점점을 찍는데요. 세필 붓으로 해주는데 점보다는 이렇게 좀 넓게 넓게 펴서 색칠식으로 해주면은 공간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해주냐면 수술을 잘 보이게끔 명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어두운 계통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될수 있으면 위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점만 콕콕콕콕 찍는 게 아니라 씨앗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씨앗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점 찍는 게 아니라. 힘을 줘가지고 씨앗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막 생동감이 느껴지죠. 목단에 그릴 때는 이렇게 씨앗을 큼직큼직하게 벨형의 원형 벨형 토분에 이렇게 꽃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벨형의 중품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토분이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꽃들을 무리져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포크아트 그림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